양만수 씨와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? 함숙진 씨? 너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하고 싶어서 날 여기까지 오라 그랬던 거니? 왜요?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유서는 양 집사한테 쓰라고 시켰습니까? 혹시라도 발각되면 혼자라도 빠져나가야 되니까? 언제부터 와이드 대표이사가 이렇게 한가했니? 이 자리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나 하고 있는 걸 주주들이 좀 알아야 될 텐데 말이다. 또 말 빙빙 돌리시는 거 보니까 많이 곤란하신가 봅니다. 제 말 똑똑히 들으세요. 당신이 지금까지 저지른 만행들, 요만한 작은 거 하나도 이제는 덮일 일 절대로 없을 겁니다. 뭐 하고 있어, 양집사?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고 그렇게 서서 입 꽉 다물고 있을 거야?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. 들었지? 네 아버지 죽을 때 양집사는 제주도에 발 두드려 놓지 않았어. 양만수 씨가 서울에 남아있었던 거, 그것도 당신 계획의 일부였겠죠.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말고 이제 그만 망상에서 좀 깨어나지 그러니? 네 아버지 남찬우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. 아휴, 참. 이게 뭐 어쨌다고 내 앞에 펼쳐놓는 거야? 왼쪽 건 아버지 유서, 오른쪽 건 양만수 씨 자필서, 기억하시죠? 이 두 장의 종이에 쓰인 글씨체가 한 사람의 것이라는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. 자, 이래도 제가 망상에 빠진 겁니까?